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육체적 활동이 어렵듯이 신용을 잃으면 희망과 미래를 잃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신용에 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울산지부 전기용 지부장을 모셨습니다. 국내 신용회복제도 전반에 대해 전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에 그 신용회복과 관련된 제도와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신용회복에 가장 중심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신용회복위원회 역할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97년도에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2002년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약 400명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때 그 개인 채무자들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설립되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과중 채무자의 채무 상담과 채무 조정, 그리고 긴급 자원을 지원해주는 소액 금융 지원, 무료 취업 안내, 신용 관리 교육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과다 채무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하고 있고, 작년 4월부터는 또 프리 워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지부가 여러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그 신용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설된 부산 그 초량에 위치한 서부산 지부를 포함하여 전국 23개 상설 상담소와 25개의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지원센터 출장상담소 포함 총 45개 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200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약 340만 명 정도 과중한 채무자께서 상담을 받으셨고 그중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은 89만 명 정도 되십니다. 또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청자가 증가하여 작년 한 해에 저희 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월 평균 7,000명조 정도의 채무자께서 제 위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울산 지역은 2004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작년 말까지 약 3만 6천명 정도의 채무자께서 상담을 받으셨고 이 중 2만 4천명 정도의 분들께서 접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 20여 명 정도의 분들께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울산 지역 접수자들 중에 신용회복이 확정된 이후에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 중이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소액대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평균 20건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60건 내지 70건 정도로 증가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출의 종류를 보면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또는
가계 생활비 등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해드리고, 특히 저희 울산지부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 연체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뭐 0.몇% 정도의 연체 비율이 되었습니다. IMF 그 구제 금융 이후 채무 불이행자들이 대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수 숫자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5년 4월 그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2002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2003년도 말에는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370만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위원회에 하루에도 엄청난 숫자의 채무자가 상담받으러 오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위원회의 개인 워커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 채무자 구제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용 회복을 받게 되면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210만 명 정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그 다양한 개인 신용회복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개인 워크업 제도와 프리워크업 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개인 워커 제도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신 채무자, 이런 분들을 이제 금융 채무 불이행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 드리고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 채권 중에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서 나머지 그 금액을 8년 이내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저거 해드리죠. 이런 걸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도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미연에 도와드리는 제도인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환기간을 좀 늘려드리거나 또는 이자율의 일부를 인하해서 조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신용은 이렇게 떨어지기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신용을 잘 관리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개인 신용도는 신용평가 전문회사의 신용등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평가되며 신용등급 한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금 이자나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잘 갚으시면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좀 많더라도 개인이 현금만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경제활동 이력에 대해 알 수가 없어 신용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신용등급 산정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 한 군데를 정해서 꾸준히 거래하면은 신용도 쌓이고 또 그 해당 거래 은행과 여러 가지의 좋은 제도를 혜택 받을 뿐더러 또 그 은행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도를 꾸준히 올릴 수 있겠죠. 특히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이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과 같이 사소한 공과금도 연체 없이 잘 납부해야만 신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용은 일종의 약속이므로 제 날짜에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 신용관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신용회복 현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부장을 맡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울산이 소득 수준이 뭐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의외로 채무 불이행자 수가 많다 막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5년 4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했던 통계 자료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별 통계 수치는 지역 간에 좋지 못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현재는 전국 통계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자동차, 조선, 화학 이렇게 3대 업종을 축으로 울산 경제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지만 개인별 소득이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그만큼 타 지역보다 높을 뿐더러 최근에는 조선 업종의 불황으로 하도급 및 소규모 조선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월급이 많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꾸준히 방문하실 뿐더러 또한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꾸준한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울산 외에 부산과 경남 등 동남권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듯이 지역별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을 정도 해서 알고 있는 수준인데요. 보통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의 한 1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이후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 및 신용회복 확정 후 채무를 완납하신 분들 중에서 울산 지역 거주자는 약 2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상남도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를 보면 대략 16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회생과 그리고 또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개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한번 전문가로서 비교 평가를 해주시죠.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적 채무자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적 채무자 구제 제도와 법적 채무자의 구제 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어느 것이 개인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 각자가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 채무자별로 소득, 재산, 채무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용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신용 상담 보고서를 지난 4월 14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상담 보고서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 진단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그리고 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료로 이 보고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총 1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상담 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 및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신용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거래 방향 및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분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이미 연체가 되신 분들에게는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중에서 최적의 채무자 구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채무자 구제 제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릴 적부터 그 신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재 그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교육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 내용의 그 질의 내용은 과거 신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문 내용의 응답자 중에 7% 정도만 신용관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관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응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신용관리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학창시절에 조기에 신용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수의 73%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신용관리 교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준 내용이죠. 신용회복 및 자활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통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을 바라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것들 한 말씀해 주시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빚 또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책임지고 갚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부득이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 부채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홀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채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면
가장 적합한 신용회복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해야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과중채무자 314만 명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80여 명에게 원리금 감면 및 변제 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금융소외계층에게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등 고통받고 소외받는 과중채무자들이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우버스의 생산공장 울산 통합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부산에 위치한 3개 공장의 생산설비와 주행시험장, 출고사무소, 차고지 등을 올 연말까지 울산으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대우버스 울산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기존의 생산라인 1개와 증설된 라인 1개를 본격 가동 중입니다. 대우버스는 기존 울산공장 직원 80여 명과 부산공장에 근무하던 직원 700여 명을 투입해 지난달 26일부터 두 개의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버스는 울산 공장에 생산 라인이 한 개였지만 부산 공장 직원을 투입하면서 라인 한 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현재 한 8대를 A를 생산하고 있는데 6월 초부터는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하루에 16대 정도 생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또 부산 공장 직원을 울산 공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 해지된 사내 협력업체 5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계약 해지된 도급 인력 중에서 62명을 저희가 재고용을 하였습니다. 매년 적어도 40명 정도의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이쪽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고용을 계속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우버스의 울산 이전은 그동안 울산시가 기울여온 기업 유치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국내외 버스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자 노사가 회사의 존립 위기 의식을 느끼고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지난 12월 24일 노사 대표가 울산 통합 이전에 전격 합의하여 최종 통합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우버스의 울산 통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울산의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우버스 협력업체들의 연쇄 이전도 예상돼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9,5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3만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또 54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아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대우버스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에는 최근 들어 공장 신축이 크게 늘어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승용차 생산 중심의 울산이 이번 대우버스 울산 이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EN 박경호입니다.